이제 대칭이동, 평행이동 파트로 넘어왔어요. 대칭이동, 평행이동 파트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조금만 봐두면 된다. 자,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평행이동이라고 돼 있어. 평행이동, 말에서 이미 우리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어떠한 도형, 어떠한 점, 어떠한 그래프를 모양 그대로 이동시키는 거죠. 직선 같은 경우는 이러한 1차 함수, 그러니까 직선이 있으면 직선의 방식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든지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하든지, 또는 2차 함수, 포물선이 있으면 이러한 포물선이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든지 위아래로 이동하든지. 자, 우리가 배우는 원이라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원도 이동할 수 있고, 맞죠? 자, 이것저것 다 배웠어요. 걔들을 평행 이동시킨다라는 건데, 자, 각각이 따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성질 가지고 다 푼 거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평행이동이라 하는 거는 한 도형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거다.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 그 모양과 연관되어 있는 숫자들은 절대 그들지 않아요. 알겠니? 그래서 그런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자, 일단 점의 평행이동인데 초반에 잘 안 잡아놓으면 힘듭니다. 자, 점은요, x,y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켜라 라고 한다면 그냥 점은 더하기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0,0이 좌표가 있어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라 하면 0에서 x축 1만큼 이동했으니까 1, 맞죠? 0에서 y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0, 1에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그냥 평행이동값 넣으면 좌표값만 더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것만 신경 쓰다가 애들이 다 날리는 게 뭐냐면, 자, 도형의 평행이동이죠. 모양 보니까 뭔가 좀 지저분하게 보입니다만은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도형의 평행이동은 형태식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는요, 식이죠, 식. 맞죠? 위에 건 뭐였어요? 좌표였지만 얘는 식이란 말이야. 는 0꼴로 나왔기 때문에. 얘를 x축으로 a만큼 이동시킨다 하면 x에다가 a 더하는 게 아니고 x 대신에 a를 뺀 거, x-a를 집어넣어서 정리해야 돼요. 자, 점의 평행이동은 좌표이기 때문에 더하기 하락하면 더하기 해주면 돼.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x 대신에 x-a로 가야 됩니다. 자, 볼게요. 예로 볼게요. 점. 쌤, 점 갖고 대충 볼게요. 자, 2,3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근데 이 평행이동이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한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점 P'라는 점은 어떻게 되냐면 X에다가 1로 가라 했으니까 3,0로 바뀝니다. 맞죠? 맞니? Y는 3인데 3만큼 움직였으니까 6으로 바뀝니다. 쉽죠? 점은? 자, 근데 도형의 이동은 어떻게 되냐면, 쌤이 얘기해 볼게요. 도형은 예로 쌤이 뭐 2차 함수라고 가정합시다. 2차 함수라고. Y는 X제곱 플러스 2X라는 식이 있어요. 됐어요? 자, 얘를 똑같이 X축으로 평행이동,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해라 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적는다고. 잘 봐. Y 대신에 Y-3이 들어가고요. Y 대신이라고 했다. Y에서 3 빼는 게 아니고 Y 대신에 Y-3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X 대신으로 뭐가 들어가겠어요? X-1이 들어가겠죠? 맞니? 자, X 대신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X 대신에 X-1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렇게 나옵니다. X제곱 대신에 X-1 집어넣었기 때문에 X-1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X 대신에 X-1. 자, 요거 정리하면 답입니다. 요거 정리는 할 수 있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인데 쌤 계산입니다. 그냥 단순 계산. 이거 넘으면 뭐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지?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요령만 하나 봅시다. 점은 다시 포인트야. 점은 그냥 더하라는 대로 더하면 끝입니다. 알겠어요? 도형의 평행이동은 x 대신에 x 빼기 1을 집어넣는 거고 y 대신에 y 빼기 3을 집어넣는 겁니다. 당연히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 하면 x 대신에 x 더하기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부호 반대로 되는 거를.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이게 다예요. 이것만 알면 끝입니다. 자,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문제로 바로 가봅니다. 1번. 자, 16쪽에 1번입니다. 자, 점이죠? 이게 점인지 도형인지부터 판단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점이 x에서 x 플러스 1로 됐다는 말은 쌤 이거 x축으로 평행 이동 얼만큼 이동했죠? 1만큼 이동했어요. 맞죠? 점이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b 됐다는 말은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도형의 평행 이동은 부 반대로 적어줘야 돼. 맞지? 근데 얘는 점의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뒤에 나온 거 그대로가 평행 이동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통해서 얘가 이렇게 변신했는데 그때 얘도 얘로 옮겨지더라.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x축으로 1만큼 움직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되겠죠. 따라옵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움직였더니 2가 됐대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알 수 있는 건 여기는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여야 돼요? 3에서 2 됐더라.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죠? 마이너스 1이잖아. 점은 쉽게. 자, 그래서 얘는 x축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 판단은 안 되지만 얘를 통해서 내가 구해버렸고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구나. 근데 여기서 이게 안 나왔었죠? 맞죠? 그래서 아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b값은 얼마이구나? 1이구나. 돼요? 문제에서 a에서 b 빼래요. 마이너스 1에서 1을 뺐기 때문에 답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정이 되겠습니까? 자, 어렵지 않다. 또 봅니다. 얘 봐봐. x축으로 x 마이너스, 자, x축으로 평행 이동했는데 얘가 x 마이너스 2로 나왔다. 근데 이거 점이거든? 맞지? 도형 이동은 어떻게 했나? f에 뭐 갈로 해서 는 0 나온다 했다. 맞지? 는 0의 포인트를 잡으면 돼. 그건 도형. 얘는 점이기 때문에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 마이너스 2만큼. 자,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너거 수업하기 편하게 너거 거 조금 더 집중 잘하라고 내가 반까지 쪼개가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집중도 낮아서 버리면 10명 반이나 15명 반이나 5명 반이나 똑같아요. 맞죠? 인원수가 줄어들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쌤 취지가 집중 좀 더 잘하고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보라고 하는 건데 반응이 없으면 쌤도 힘들어요. 자, 다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는 점이야. 맞지? 그래서 규칙이 이놈인데 이 규칙을 통해서 이 점, 이 얘 위의 점으로 옮겨진대요. 다시 점이, 이러한 점이 어떤 규칙을 맞춰서 이렇게 평행 이동했대. 그러면 얘도 이 규칙에 맞춰서 평행 이동이 되겠죠? 맞죠? 근데 그 점이 뭔지 몰라도 있을 건데 얘 규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점이 얘 위의 점이다 라는 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 점부터 구하자고. 원래 마이너스 2라는 x좌표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좌표는 마이너스 4,9로 바뀌어버립니다. 맞아요? y의 좌표가 4였는데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7로 바뀐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4,7이라는 이 점이 얘를 이동한 이 점이 얘 위의 점이다 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자, 대입합시다. 7은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넘어가면 8은 마이너스 4m, m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말든 이해되겠어요? 자, 문제의 흐름, 말 갖고 장난치는 거에 흔들리지 마. 그건 어려울 수도 있어. 맞지? 내가 지금 수업하는 내용의 포인트는 이거야. 점은 평행이동하면 평행이동하라는 대로 더해주면 끝. 도형의 평행이동은 x 대신에 x축으로 a만큼 이동한다 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x축으로 3만큼 이동한다 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x 대신에 자 x축으로 뭐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 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1 적어준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알겠어요? 자, 어머네 봐봐. 문제에서 직선의 평행이동이라고 적혀있지만 자 이게 직선인지 나는 안다고. 잘 봐라.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지는 규칙에 의하여 이 직선도 똑같이 이렇게 옮겨지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맞니? 자, 그러면 얘는 점이니까 내가 찾기가 편하죠. 자,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로 변신했네. 그럼 얼마 됐어요? 플러스 2만큼 이동했어요. 맞죠? 자, y축으로는 4가 1이 됐어. 얼마? 이렇게 된다고. 맞니? 그러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는 규칙이다 라는 걸 찾았고 그때 이러한 도형,
직선이든 원이든 이차함수는 다 도형이라 얘기합니다. 그냥 자, 는 0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도형도 이 규칙에 따라서 이동하면 어떠한 식으로 바뀔 거래. 그럼 나도 이동하자. 자, 단 내가 얘기했다.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2였어. 그러면 3에 x-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x 대신에니까. 자, 마이너스 하고 y 대신에, 자, y축으로 마이너스 3이면 y 플러스 3으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y 플러스 3 플러스 2는 빵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거 정리해봅시다.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빵. 그래서 3x 마이너스 y 얘는 마이너스 9에 붙으면 마이너스 7은 빵 이렇게 나오죠. 이해됩니까? 자, 내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비교 대상인 y의 개수를 알려줬거든. 근데 내가 구한 것도 y의 개수가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똑같네? 그러면 a값이 자동 얼마야? 3이죠. b값은 자동 얼마죠? 마이너스 7입니다. 그래서 3이랑 마이너스 7이랑 더하랬기 때문에 답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됐죠? 할만하죠? 점이나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자, 대칭이동도 나오면 쉬운데 점하고 대칭이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배운 편 대칭이동이지만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잡고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원의 평행이동이요. 자, 근데 봐봐. 원은요, 도형이야 점이야? 봅시다. 원은 도형이야 점이야? 도형이죠. 그러면 도형의 평행이동법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야, 맞지? 하지만 원은 식정리할 때 x 대신에 x 마이너스 뭐, y 대신에 y 마이너스 뭐 해서 다 풀어가 완전제곱식 다시 하든가 이렇게 하려면 귀찮잖아, 맞지? 뭐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요, 쌤은 점으로 보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 어차피 봐봐, 0,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움직였다 하면 식은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이 들어가겠지만 원의 중심은 그냥 1,1로 가 있을 거다, 맞지? 점으로 봐도 되고 도형이동으로 봐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뭘로 상관없어요. 두 가지 다 보여줄 거니까 일단 보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러한 원이 있는데 이러한 규칙을 통해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규칙부터 찾아야 되죠? 의아요 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 x가 x 플러스 3이 될 때. 단, 얘는 지금 점이야, 도형이야? 요거 점이죠? 그러면 내가, 아, 이걸 알겠어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y가 y-4가 됐다는 말은, 아, 내가 이걸 통해서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맞죠? 그럼 내가, 아, 이 평행이동에 대한 규칙은 내가 찾았네, 맞지? 근데 이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바꿨다 이 말이야, 지금. 맞니? 맞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원래가 도형이니까요, 쌤 도형의 이동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도형의 이동에서 x축으로 3만큼 움직였어. 그럼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x-3 집어넣어야 되죠. 자, 여기 x 대신에 다 뭐 집어넣어야 돼? x-3. y 대신에 전부 다 뭐 집어넣어야 돼? y 플러스 3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x 대신에 x-3 집어넣으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x-3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는 y 플러스 4 집어넣어야 되죠. y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 x 대신에 다시 x-3이니까 플러스 4의 x-3,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마이너스 2 대놓고 y 플러스 4, 그리고 플러스 a는 빵이다 이 말이죠. 맞니? 그럼 이게 뭐하고 똑같다? 얘랑 똑같다는 말이야. 이해됩니까? 자, 정리합시다. 얘 정리할게요. 이거 풀면 얼마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16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 플러스 a는 빵 이렇게 나오죠. 맞니? 요거 좀 이쁘게 정리합시다. 요거 풀면
x제곱하고 y제곱은 어차피 변화 없고요. x부터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6x랑 플러스 4x가 있어요. 마이너스 6x랑 플러스 4x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정리할 때. 마이너스 2x죠. 맞니? 그 다음 y값 볼까 어디 있노? 플러스 8y랑 마이너스 2y가 있어요. 그럼 얼마 돼요? 플러스 6y죠. 맞니? 그 다음 자 상수만 남았죠. 9, 16 더하면 25. 그 다음에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20인가요? 맞니? 그럼 얼마 남아요? 5 플러스 a는 0입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 얘 지금 내가 지금 바꾼 게 뭐냐면 얘를 평행이동 시킨 거야 지금. 맞지? 근데 이게 뭐와 같더라? 이런 거 같더라 이 말이죠. 그럼 얘로 정리해봐. 했더니 쌤 얘랑 식이 같대요. 얘랑 식이 같은데 이 식 풀 수 있잖아. 풀어볼게. 이거 풀면 얼마 나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천천히 하자. 마이너스 2x 맞나? 그 다음에 얘 풀면요 플러스 2by입니까? 완전 제곱식 풀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 얘 얼만데요? 상수 1 얘는 b제곱 얘는 3이죠. 그러면 플러스 b제곱 있고 원래 여기 1 있는데 여기는 3이 넘어오면 얼만데요? 마이너스 2는 0이죠. 맞지? 자 요렇게까지 만들어놓고 우리 이제 뭐한다? 정리만 하면 되죠. 자 쌤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 플러스 6인데 여기 플러스 2b에요. 쌤 b 얼마 돼야 돼요? 3이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b 3이고요. 쌤 b 3이면 요 값이 얼마 됩니까? 7 됩니까? 그럼 요 값도 얼마 돼야 돼요? 7. 아 이걸 통해서 a 값은 또 얼마 돼야 돼요? 2. 문제에서 a와 b의 값을 구하고 두 개 뭐하래요? 곱하래요. 답은 6이죠. 맞지? 근데 내가 두 번째로 한번 풀어보겠다. 자 두 번째로 풀어보는 건 뭐다? 점의 이동입니다. 그러면 쌤 원이 점이 아닌데 왜 점으로 이동하냐? 어차피 원은 반지름의 형태만 같다면 원의 중심도 똑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점으로 이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뭘로 바꾼다? 점을 구할 수 있는 표준형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난 이거 점을 이용해서 이동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뭘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죠. 맞지? 자, 완전 제곱식 만듭니다. 원래 있는 식이 이거예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맞니? y 마이너스 2y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맞지? 잘 봐라. 요 a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되나? 점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상수 뭐 있어요? 4랑 1이 더 있죠. 여기 없었던 거. 그럼 이거 넘어가자면 여기도 얼마 붙여야 돼? 5 붙여주면 되나? 맞죠? 이해됩니까? 자, 얘를 x축으로 평행이동한다, 맞지? y축으로 평행이동한다고. 근데 평행이동 한 식이 지금 뭐야? x-1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3이죠. 맞지? 자, 그럼 잘 봐. 난 지금 평행이동 했어요. 내가 지금 점으로 본다 했죠? 얘 점은 얼만데요? 마이너스 2,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제곱이 r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a 플러스 5죠. 맞니?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이거의 원의 중심은요 1,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얘 r제곱은 3이 되겠죠. 맞아요? 맞지? 평행이동만 지켜보자.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요? 3만큼. 자 점의 이동이야. 여기서 3 더하면 1 나오는 거 맞아요? 나왔죠? y는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다 했어. 점이야 지금 내가 풀고 있는 거는. 자 1을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이면 b값 얼마 돼요? 그럼 이게 지금 마이너스 3 됩니까? 그럼 b가 얼마 돼 이거? 3이라는 거죠? 따라옵니까? 점으로 푸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평행이동하면 원의 반지름이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뀌죠?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아 이게 얼마 돼야 된다? 3 돼야 된다. 그럼 a값 얼마 돼야 돼요? 이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문제에서 두 개 곱하니까 답은 6이에요. 어차피 뭘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 이 상태에서 푸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도형이동으로 풀더라도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풀어. 알겠니? 그래야 편합니다.
알겠어요. 실제로 여기서 이거 보고 도형이동 뭐 원래 상관없는데 너가 실수로 안 하는 게 점의 평행이동은 실수로 잘 안 하기 때문에 쌤 이걸 점으로도 풀어봤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쌤은 일반적으로 원은 뭘로 많이 풀어준다? 점으로 평행이동을 많이 시킨다.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뒤쪽에 나온 대칭이동 아직 안 배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답은 6이죠. 됐어요? 그 다음 포물선의 평행이동. 자 포물선이라 하면 실제로 너가 배운 포물선은 딱 한 가지야. 뭐 배웠니? 이차함수죠? 맞죠? 포물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물선 형태가 식이 이렇게만 나온 건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배운 건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근데 2차함수도 마찬가지. 봐봐, 이러한 포물선을 가지고 있는 2차함수가 평행이동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평행이동하면 그래프 모양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면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점으로 풀어도 무관하다 이 말입니다. 왜? 2차함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꼭지점 다 필요가 없고. 알겠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쌤이 점으로 풀어줍니다. 자 점으로 안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점으로 안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점으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이완 2차함수 식부터 정리할게. 이거 묶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입니까? 맞죠? 뒤에 뭐 필요하죠? 완전제곱식 만들라고 하면 이것도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플러스 1 다시 마이너스 1 다시 플러스 5. 자 얘 정리하면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됩니까? 맞죠? 그럼 내가 이거 점 알 수 있어 없어? 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 얘는 1, 3이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야. 이 식에서 넘어가든지 점으로 구한 다음에 넘어가든지 뭘로 풀어도 상관은 없다. 됐죠? 자 얘가 x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이거에 대한 꼭지점이 자 점으로 이동한다 했다 쌤은. 왜냐하면 여기에 p 여기 p 플러스 집어넣으면 이것이 골압이잖아. 맞지? 그래서 점으로 이동하면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평행이동한 꼭지점은요 자 x축으로 p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p 플러스 1입니까? 맞죠? 원래 1에서 p만큼 이동했으니까 y축으로 p 플러스 2야. 그럼 여기에 p 플러스 2 하면 얼마 돼요? p 플러스 5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리했어요. 점의 평행이동이죠. 그랬더니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이 말이야. 맞니? 지금 이 점 꼭점 좌표가 여기 있는데 얘가 p 플러스 1, p 플러스 5가 x축 위에 있다고. 자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을 알고 있죠. y 좌표는 무조건 빵입니다. 맞나? 왼쪽 오른쪽은 모르지만 얘가 x축하고 접해 있다는 말은 y 좌표가 0으로 나온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거 얼마구나? 0이구나. 따라서 p값 얼마구나? 마이너스 5이구나.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점은 어렵지 않습니다. 점, 그러니까 점이 문제라고 평행이동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 별 내용 없다. 자, 그다음 1차함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봐봐, 점이 특이한 지점에 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맞죠? 그래서 뭘로 가겠다? 그래서 보통은 도형이동으로 많이 풉니다. 점으로도 풀 수 있지만 얘는 도형으로 푸는 게 나아요. 식 자체가 제곱이 없기 때문에. 알겠니? 자, 봅니다. 얘를 x축으로 k만큼 이동하면 e1에 접한대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잡읍시다. 이 직선을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래요. 자,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 식 어떻게 적어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k 집어넣어야 되죠. 도형의 이동이니까. 그럼 얘는 2에 x 마이너스 k 플러스 y 플러스 1은 빵이요. 자 정리할게요. 2x 플러스 y 하고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죠. 맞니? 자 이게 지금 뭐다? 평행이동한 직선입니다. x축으로 평행이동한 직선이죠. 자 문제에서 이렇게 평행이동한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하필이면 요렇게 생겨먹은 원이 하나 있는데 맞죠?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란 말이야. 단 접하면서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뭐 하는 거 다 배웠는데요. 자, 봐봐. 이게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 여기서 알아 몰라? 몰라요. 원의 중심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연대기 하는가? 0. 이거 연대기 하는가? 마이너스 1. 이거 0,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이거 반지름이죠, 우리. 맞지? 반지름은 요거 보고 알 수 있다. 얼마? 루트 5입니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하고 똑같네요. 어떻게 푼다? 이 직선과 이 점하고의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공식으로. 거리 구할 수 있어요. 그 거리 구하면 뭐가 나올 거다? 루트 5가 나올 거다. 이렇게 푸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모르면 망합니다. 알겠어요? 자, 얘와 0, 마이너스라고 거리 구합니다. 자, 그러면 거리. 선생님, 거리는요. 자, 얘 제곱. 4. 그 다음 얘 제곱. 1. 분의 0, 마이너스 여기 대입한 거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0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의 절대값이에요. 대입한 거니까. 맞죠? 자, 이거 풀면 얼마 나온다? 반지름 루트 5가 나올 겁니다. 이 말이죠. 됐니? 자, 분모 지금 얼마야? 루트 5죠? 그럼 양변 루트 5 곱하면 되죠? 그럼 이거 5 되나? 자, 이식만 정리합시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집니까? 결론. 쌤, 이 마이너스 2K의 절대값이랑 넘은 5가 돼요. 맞니? 그러면 이거 절대값 풀 때 어떻게 풀어? 제곱에서 풀어도 되지만, 절대값 안에 문자만 있을 때는 풀마로 넣으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쌤 마이너스 2k라는 놈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돼요. 맞나?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거든 얘가. 그래서 k값은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애들에게 쌤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거 부호 반대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바뀌겠죠. 어차피 부호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맞지?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줬나?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5 줬나? 맞지? 그래서 답은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이때 양수 k값만 물었기 때문에 2분의 5만 답입니다. 알겠어요? 자, 6번. 자, 이번에 똑같은 내용인데 잘 보세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x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켰어. 근데 봐, 어떠한 직선이 x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켜놨는데 이 직선이 쭉 끝에 보니까 어떠한 특정한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자, 요거부터 잡아봅시다. 쌤, 원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라는 말 자체가 지금 너가 잡아야 되죠. 원 넓이 2등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중심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으면 이렇게 끄면 2등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죠? 원을 2등분하려면 무조건 중심을 지나게 끄면 돼요. 또는 뭐 이렇게 끄어도 되고. 맞지? 그래서 너 피자 쪼갤 때도 칼로리 쪼갤 때도 중심 지나면서 다 끄잖아. 맞죠? 자, 그래서 아, 얘는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말은 직선이 원의 중심을 뭐한다? 지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똑같이 이제 할게요. 어떠한 도형이 있는데요. 직선이죠. 그게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럼 식 적을 수 있어 없어? 자,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x-n 이렇게 되겠죠. y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나왔죠. 맞지? 조금만 이쁘게 적읍시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자, 이러한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이 이건데 어떠한 원을 2등분한다는 말은 아,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구나. 그럼 이걸 원의 중심은 내가 알아 몰라? 얘 원의 중심 뭔데요? 3,2죠? 이 원의 중심 이 문제에서는 3,2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지금 3,2란 말이야. 그러면 이 직선이 3,2를 지나기 때문에 3,2 때려 넣으면 이 식 성립해야 하네요. 하겠죠? 맞지?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 여기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자, 3, 4, 다음 7이고 1 빼면 6이고 마이너스 n 이항하면 플러스 n. 그래서 m값은 얼마가 된다? 6으로 나온다. 이거죠. 됐습니까?